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원입니다. 지금 오늘 2019년 6월 14일 금요일인데요. 저 오늘 뭐좀 시간이 있어서 컴퓨터 앞에 좀 앉아 있어 봤는데 이제 장이 다 끝나갑니다. 장이 다 끝나가고요. 조금 일찍 영상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검색을 요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아예 뭐 집에서 TV를 안 보는 세대들도 많아요. 나이 어린 젊은 친구들은요, TV를 안 봅니다. 인터넷 검색하고 뭐 유튜브에서 뭐 정보를 다 찾죠. 저는 이제 젊은 세대는 아닌데, 저도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유튜브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영상의 시대죠, 영상의 시대, 플랫폼 전쟁이다, 맞죠, 여러분요? 동영상 전쟁 시대다. 그래서 뭐 Z 세대를 잡아라, 한국말로 Z 세대를 잡아라. 플랫폼 대전의 서막이 올랐다. 국내 동영상 플랫폼 대전의 서막이 올랐다. 뭘 서막이 오릅니까? 이미 유튜브가 생태계를 다 잠식해서 먹은 상태인데, 그렇죠? 동영상 시대다. 주식 투자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 그런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데, Z 세대, 그렇죠? Z 세대. 쉽게 말하면 1995년 이후 세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되게 어린 그 세대죠. 예. 그래서 이네들이 이제 앞으로 현재는 아직 그 시장의 주류가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주류는 이 젊은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네들을 겨냥해서 이제 기업들도 플랫폼을 선점하고 또 그네들한테 좀 인기 있는 지지를 받는 그러한 기업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관련 뭐쭉 보다 보니까 재미난 게 많이 나오네요, 여기. 그래서 그 영상이 여기 그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베이비 부머, 70년대, 80년대, 베이비 부머가 20대였을 때, 그렇죠? 지금 5, 60대 분들이죠. 이분들이 20대, 한창 20대의 세상을 주름잡고 살았을 적에는 많은 것들이 나왔었는데, 뭐예요? 무시한 게 있다, 무시한 게. 뭘 무시했나요? 파괴적인 기술이 그 당시에 출현을 했었는데, 그 당시 주류 세대, 젊은 세대였던 20대, 지금의 베이비 부머들은 간과했다. 뭐를요? 파괴적인 특정 기술도 뭐가 있나요? 그 중에는 PC, 퍼스널 컴퓨터, 그 다음에 애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예, 코웃음 쳤죠? 코웃음. 에이, 저런 게 뭐가 필요해. 그렇죠?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X세대라고 불리는, 그렇죠? 세대들 있죠? X세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네들이 20대였던 시절에는 뭐가 출현했나요? 이메일이 나왔고요. 월드 와이드 웹. 그렇죠? 그다음에 셀룰러 폰, 모바일 폰. 그다음에 모바일 이메일. 예? 모바일 데이터. 텍스트 메시징. 구글이 나왔습니다. 무시했죠. 웃어 넘겼죠. 이게 뭐야?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서 저도요. 저도 사실은 그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글을 저는 우습게 알았습니다, 구글을. 저는 예전에 그한 20년, 20여 년 전부터 그 야후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엠파스 뭐 이런 거. 예? 검색 엔진이 막 득세할 때 인터넷을 같이 이렇게 하던 세대인데, 어찌 보면, 근데 저는 야후나 뭐 이런 걸 별로 안 썼습니다, 그때. 구글을 초창기부터 썼어요, 한국에. 예, 구글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막, 발을 딱 디뎠을 때부터 저는 이 구글을 이용해서 검색 엔진을 사용했는데, 그걸 사용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어떤 거대한 뭐랄까요,
큰 그, 응? 흐름을 가져올 것인가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이제 구글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구글 세상이. 피노메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세상의 주역이 돼버렸습니다. 구글이요. 그래서 제너레이션 X, X세대들도 disruptive and misunderstood by prior gener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계 그 한국인 토머스 리이 사람이 그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보여주는 자료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흥미 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요. 주력 세대는 뭐냐, 누구냐? 지금의 이제 쉽게 말하면 20대에서 40대, 지금 나이로 20대에서 40대 세대인 분들이 쉽게 말하면 밀레니얼 세대인데, 그렇죠? X세대 이후에 현재 세대죠. 현재 지금 이 사회의 주력이 되어가고 있는 혹은 주력으로 자리 잡은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저를 포함해서 또 무엇을 놓칠까요? 어떤 파괴적인 기술들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눈앞에 보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이게 진정한 파괴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모르고 흘려보내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파괴적인 기술들 뭐가 있나요? 보세요. 페이스북, 우버, 이거 뭐죠?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킥스타터, 이건 잘 모르겠는 뭔지,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그 다음 뭐 나오나요?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일렉트릭 카스, 전기차죠? 그렇죠. 온라인 데이팅 뭐 이렇게 돼 있는.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뭐 자동차가 뭐뭐 뭐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목적지만 입력하면 사람을 데려다 준다고? 그게 뭐꼭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전기차를 탄다고? 에이, 무슨 수소차? 이렇게 약간 우리가 뭐랄까요? 코웃음 혹은 비웃을 수 있는 기술들. 그렇죠? 근데 그게 파괴적인 기술 영역에서 실제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이뤄낸다면 그게 곧 뭐예요? 엄청난 기술이고요. 과거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1달러 이하에서 추서담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기성세대들이 그냥 막 흘려보냈습니다. 그렇죠? 아마존 주식을 돈 1,000원에 살수 있는 기회를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세대들이, 현재 기성세대들이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렇죠. 페이스북을 돈 1,000원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버렸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그렇죠. 구글을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면서도. 그렇죠. 구글의 주식을 살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 한번 해봤고. 그래서 요런 것도 나오네. 그래서 Millennials and the Bitcoin. 과연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비트코인은 뭐냐? 그렇죠? Born in 1981, 2000. 그러니까 81년도부터 2000년 세대에 태어난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 이네들에게 비트코인은 뭐냐 이런 어떤 뭐 분석글인데 뭐 그렇다고 비트코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표를 한번 보면은요. 이 세대별로 쭉 나오죠. 미국에. 그래서 Greatest Generation 이래 나옵니다. 1910년부터 2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 전체, 그 당시 전체 미국인, 현재인가요? 2017년 기준 미국 인구의, 그때 당시겠죠, 뭐, 430만 명. 2017년 기준으로 인구의 현재 1%. 그렇죠? Average Age, 현재 평균 나이 92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Silent Generation 이렇게 나옵니다. 28년부터 45년에 태어난 세대. 440만 명. 2017년 기준 미국 인구의 8%, 현재 나이 평균 78.5세 쭉 나오죠. 그 다음 베이비 부모 46에서 64년, 현재 평균 나이 61세. 그 다음에요, 제너레이션 X가 나오죠. X세대, 65년부터 80년도에 태어난 세대, 6,500만 명이고 현재 2017년 기준 미국 인구의 20%입니다. 현재 평균 나이 그때 당시로 44세. 그 다음 밀레니얼 세대가 나오죠. 81년부터 2000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9,500만 명, 26세. 지금 한 30살 가까이 됐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대별로 어떤 투자의 패턴이라든가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아까 그 표가 여기 또 나오네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그 사일런트 제너레이션 63년도부터 80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은요. 맞나요? 1963년. 28년, 45년인데. 자, 그 세대들은 뭐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투자 선호도가 금이었습니다. 금. 금, 그쵸? 그 다음에 S&P 500. 둘다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머의 그 세대들은요. 프라임 인컴, 여기 프라임 인컴이군요. 그렇죠.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왔던 전성기, 그네들의 인생 전성기는 81년부터 99년이라고 보는데, 이 세대 분들은 주로 어디 투자를 했느냐? 골드에 투자를 안 해요, 이 세대들은. 그렇죠. 어디 투자를 했나? S&P 500입니다. S&P 500.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다가 투자를 했고, 실제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뒀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주로 이제 그 뭡니까? 81년에서 2000년도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 보시면은 그네들의 그 인생 황금기는 언제냐? 프라임 인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또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황금기인데 이 세대들은 금은 별로 안 하네, 투자를요. 그렇죠? 그리고 S&P 500도 별로 투자를 안 해요. 이 젊은 세대들은 이 2014년부터 2018년도에 이 동기간 보면은 뭡니까?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월등하다. 이게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를 뒤를 이을 제너레이션 Z, 아까 보셨던 Z 세대. 그렇죠? Z 세대. 얘네들은 또 어떤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혹은 뭐 투자 방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요 이런 뉴스가 나와요. 소비 주축으로 Z세대가 자리 잡는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들을 겨냥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 그 증시에도 몇몇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 이따 한번 찍어 볼게요.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DNC 미디어, 다나와 등이다. 그래서 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 얘네들이 앞으로 소비 주축으로 자리 잡을 텐데, 얘네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얘네들이 고객 충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우리가 앞으로 좀잘한발 앞서서, 그렇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보세요. 그러면은 세계적으로는 이런 이미 Z세대에게 Z세대에게 어필하는 기업들이 있느냐? 저도 몰랐는데요. 있네요. 유니클로랍니다. 유니클로. 요게 그 4월자 올 4월자 기사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는 포항이 북구 쪽에도 왕복 6차선 굉장히 복잡한 도로가 있는데요. 그길 옆에 유니클로가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주말만 되면은요, 무슨 행사를 하는지, 한쪽 차선이 그냥 차들로, 그냥 줄을 이뤄가지고요. 길 자체가, 이 3차선, 편도 3차선 도로가요, 그냥 막꽉 막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저는 유니클로 가보면 사 입을, 옷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이런 걸왜돈 주고 사 입나? 싶을 정도로, 볼품이 없어요, 옷이요. 그렇죠. 유니클로 이렇게 보면은, 별로 스타일리시하진 않잖아요. 그냥 심플하고. 그렇죠. 근데 뭐예요? 젊은 Z세대들은요. 그런 걸사 입어요. 그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취향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여기도 이런 얘기 나오네. 어떤 그 블로그 하시는 분이 올려놨는데 왜 요즘 애들은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사 입냐 사느냐 이거지. 근데 예쁜 쓰레기를 삽니다. 예쁜 쓰레기. 말이 안 되죠. 예쁜 쓰레기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는 하나의 코드입니다. 코드.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니클로가 일본발 기업 유니클로가 전 세계에서 1년에 10조를 번댑니까? 옷 팔아가지고. 아무튼 간에
엄청난 기업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한국에는 이런 기업이 없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패션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해서 시장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일본 기업들입니다. 유니클로 포함해서요. 데이즈, 자라, 뭐 데이즈도 그런가요? 그다음에 뭐 데상트, 르깍스포티브, 먼싱웨어 등을 보유한 일본 패션 회사 데상트 코리아. 그래서 심지어 실제로 그 포항에도 여기 그 중앙상가 이런 데 나가 보면요. 가게들이 많이 비어서 막 없어지고 이러는데 간판이 바뀌고 계속 안 바뀌고 한 자리에서 5년, 10년 해먹는 업종이 있어요. 다 이거예요. 데상트 유니클로는 크게 있고 예. 르깍스포티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업체, ABC마트, 신발 파는 일본의 기업이죠. 편집 매장이요. 안 망합니다. 기업이 가게가 간판이 안 바뀌어 5년, 10년 한다는 거는요. 장사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옆 가게는 자꾸 비어서 간판이 바뀌는데. 그래서, 일본식 미니멀리즘, 무인양품, 요새 뜨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특히나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데 어떤 그 가성비가 좋은, 그네들 말로 가성비가 좋은 이런 미니멀리즘한 심플한 어떤 것들에 그네들의 지갑을 엽니다. 지갑을.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뒤늦게 이쪽에 이제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일본한테 다 뺏기고 시장 그렇죠. 이제서야 뭡니까? 이제서야 뭐, 야, 이거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될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뭐, 예, 하는 모양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어떤 이런 거 팔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품 업체들도, 그런 그 젊은 세대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타겟을 해가지고, 이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뭐 늦었지만 좀 파이팅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그 오뚜기, 예, 젊은 세대들에게는 가뚜기라 그러죠. 가뚜기, 가뚜기로 통하는 오뚜기. 이 기업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좋은 브랜드로 각인시킨 데는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의 힘이 있습니다. Z세대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네들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열광, 열성적인 후원을 힘입어서 오뚜기가요. 그네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많아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많은 기업입니다. 잘 나가죠. 주가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예, 패션서울.com이라는 패션 관련 뭐 포털 같은데 아, 굉장하게 예, 어떤 분인지 모르겠나. 이남희 수석연구원이라는 분이요. 엄청난 예. 분석글을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서 없애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네들 예, 다음 세대입니다.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주역이 될 예, 지금 10대 젊은 세대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주역이 될 텐데 예, 이네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특정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벌써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그네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하고는 좀 나이 차가 있어서 예, 걔네들 따로 뭐 우리 따로 뭐 연령대별로 사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예, 연령별 유튜브가 압도적 1위죠. 그렇죠. 젊은 세대들에게는 유튜브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따라잡으려고 막 예, 몸부림을 치는 페이스북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유 렌탈, 이런 거. 그렇죠. 뭐, 택시 문제 때문에 막 한국에서 지금 말이 많죠. 그렇죠. 공유 택시 뭐 이런 거요. 뭐 택시 업계하고 막그 갈등이 지금 막 말이 아닌데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이런 데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해요. 쓰던 거 갖다 팔고요. 예, 그리고 환경 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물건을 사 먹을 때도 좀 비싼데 이 기업이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다. 응? 그렇죠? 모래를 해저도도 없고
또 환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다 싶으면 기꺼이 돈을 더 주고 그 기업 제품을 산답니다. 젊은 기업들은요. 예전 그 나이 많은 세대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죠. 예? 기성세대들은 저축 세대잖아요. 어떻게든 절약, 저축이 최고의 기치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돈처럼 깎으려고 전통시장 가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싸고 좋은 걸 찾는 게 최고의 가치였는데 요즘 세대들에게는 그게 아니고요. 진정성. 여기 나와야겠죠. 진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가지고 화장품이든 뭐 먹는 거든 재료를 따지고요. 어떤 환경에서 나왔는지를 따지고요. 유통 체인도 따져봅니다. 기왕이면 그렇죠. 좋은 걸 좋은 기업의 제품을 사서 사용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래 세대들의 어떤 그 특성을 정확하게 꿰차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기업에다가 우리가 슬쩍 발을 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보셨던 Z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종목 세 가지가 아까 그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는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진짜 잘 나가고 있을까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더구만요. 자, 먼저 아프리카 TV인데요. 예, 그렇죠. 엄청나죠, 그렇죠. 하단 채널에서 월봉으로 뛴 이후에 여기입니다. 이 절호의 매수 맥점이었네, 그렇지. 2만 원 밑에서요. 그때도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만큼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이제 4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방식이 혹은 두뇌가 많이 굳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유연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도 못 잡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 시행착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느 지점에서, 이런 지점에서 실제로 execute, 실행에 옮길 것이냐,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게참 굉장히 힘듭니다. 2만 원대 담았으면 지금 얼마에 벌어서 6만 6천 원이에요. 아프리카 TV가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2만 원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 또 올까요? 안 올걸요? 네, 그렇죠. 17,500원, 18,000원. 이거 왜 놓쳤나요? 예, 그만큼 사고의 발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주식 아프리카 TV였습니다. 너무 멋지네, 그랬죠? 방송 플랫폼이죠, 동영상. 자, 그 다음에 다나와라고 하나요? 다나와. 다나와는 저도 뭐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던 가격 비교 플랫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식이 신고가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달리고 있어요. 단순히 가격 비교만 해주는 사이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Z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플랫폼인가 봐요. 동영상 플랫폼처럼 특정 영역에서 그네들에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5,000원대 누가 잡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한 실력이십니다. 여기서 만약에 잡으셨다면 근데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지지 라인이 명확해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야, 대단하고요. 또한 주식은 이제 DNC 미디어. 이거는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저도 몰랐는데, 뭐, 웹툰 같은 거 제작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기업이죠. 그래가지고 뭐,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많은 웹툰, 뭐, 웹소설 뭐, 이런 거 하는가 봐요. 그렇죠? 예전에는 별볼일 없었는데, 쉽게 말하면 코 묻은 돈, 젊은 어린애들한테나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회사였는데, 유아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Z세대에게, 미래 그 경제의 주체가 될 세대들에게 굉장히 충성도가 보장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엄청납니다. 대단한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주가가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 이후에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상장 이후 고점을 반등 주는 자리인데요. 여기 너무 좋죠, 그렇죠? 상장 이후 자신의 최고가 라인, 상장 고가를 밟고 뛰었네요. 그렇죠? 그 자리가 아주 맥점이었습니다. 여기가 7,000원.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 이렇게 수평선을 그릴 수 있고요.
주봉으로 지금 계속 생명선 타고 있는, 아주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오늘은 약간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0.61%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밀려서 끝났네요. 네, 조정 구간인데 오늘은요, 조정을 받은 날인데요. 자, 보시면은 네, 대다수 뭐 바이오텍 포함해서 뭐 IT 쪽도 오늘 좀 하락이 두드러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셀리버리는 예, 그 저점 찍은 것 같네. 그렇죠? 역시나 예, 왜 그 또 보조지표가 안 나오네요. 예, 보조지표가 안 나와서 차트를 다시 한번 예, 띄워보겠습니다. 셀리버리 51,200원. 5만원 밑에서는 예, 역시나 잡아야 되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또 생명선 부딪히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이긴 하네요.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4만원 네, 초중반에서 지금 5만원 예, 초중반 초반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동성지향 무슨 뭐 재료로 상한가 갖고 예, 그 다음에 그 여기 그 관계사로 뭐죠 대한광통신인가요? 예, 여기도 오늘 예, 뭐 들썩들썩 했는데 뭐 이 주식은 좀 많이 밀렸고 꼬리가 길게 났네요. 그래도 사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월봉으로 쳐놨죠. 예, 사는 자리죠. 그렇죠? 4,000원대에서는 대한광통신 다시 사야 되는 주식입니다. 그렇죠? 이런 주식은 그 광섬유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그 CDN이라든가 데이터 센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이 기업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전방 사업들이 상당히 확장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더군다나 광통신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매출이 폭발적으로 신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기 최고가 이번에는 다시 도전하러 가나요? 만원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식 한번 찍어볼까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역시 잘 나가고 있고요. 네, 이스트소프트 한두 번 찍어드렸던 종목인데 얘 오늘 느닷없는 상한가가 나왔네요. 뭐 재료가 없이 뭐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 역시나 그 뭐 어떻게 됐나요? 뭐 그 예, 관계사가 뭐 상장했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왜 이렇게 상한가를 갔나요? 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회사 자체가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 그 설계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시장에서 인지도가 좀 있다 보니까 AI 사업 쪽에 뛰어들었을 적에 예, 뭔가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회사 쪽에도 그 AI 관계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AI 쪽에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는 그래서 회사의 어떤 분위기가 AI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중요한 단계인데 역시나 뭐 차트가 갈만한 자리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명선 딱 뛰는 자리 보이시죠? 여러분요 월봉 예, 그리고 중간에 지금 보세요 여기 이런 자리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심라인 무너뜨리죠. 예, 강력한 매수 찬스입니다. 매수 찬스. 그래서 저 밑에 마이너스 7호 라인까지 밀어붙일 때까지는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가격 2만원대 향해서 가겠는데요. 혹시 잡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렇게 생명선 뛰는 자리 너무 좋았고 자, 이 월봉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자기 그 최고가 라인요. 25,000원 여기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열어둬야죠. 못해도 2만원대는 팔 수 있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구간 어디선가는 반드시 털 자리가 올 것 같은 느낌 좋은 주식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제2생명선 그냥 지나갑니다. 역시나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여기서 맞고 떨어졌는데 13,000원대에서 그때 이후로 세월이 한 3년 지났고 이제는 이 제2생명선 넘을 때가 됐다. 강력하게 넘어서 달리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만 4차 산업 관련주들도 오늘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조정받은 국면이네요. 네. 애석한 것은 그 바이오텍 쪽 시장이 이렇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예, 어떤 뭐 국면의 전환이 필요하긴 한데, 선뜻 앞으로 나서는 예, 선수가 없네요, 선수가. 예, 그렇죠. 출발 전선에 딱 이렇게 자세 잡고 서는 선수가 없어요. 매 맞을까 봐. 예, 그런가요? 네, 유비쿼스. 아, 세네요. 유비쿼스, 엔텔스 뭐 이런 주식들 좋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 가지고 예, 종목들에서 상당히 예, 뭔가 예, 차트 원스도 차트 좋고요. 아, 윈스요. 예, 이쪽에서 뭔가 아,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 칩스고요.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이번 한 주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필라코리아 좋고요. 예,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런 주식 참또 올까 싶을 정도로 예, 엄청나군요. 그렇죠. 예, 세계적인 패션 기업 이태리 기업을 한국에서 인수를 했죠.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다 비웃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해봐라 되겠냐 이랬는데. 아, 그 모든 조서를 비웃고요.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성세대들이 철저히 비웃는 기술이 있어요. 비웃는 기술. 근데 그게 대세가 되면 무서워요. 세상을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그런 기업이겠죠. 이태리 본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코리안들이, 코리아노들이 필라를 가져가가지고 뭐 한다고? 사업한다고? 되겠나? 이랬는데. 보세요, 지금요. 이 주가를 보세요.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 됐습니다. 네, 이런 기업도 찾아보시고요. 이런 기업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예, 국내 그 환경이 이런 기업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면 필라코리아처럼요. 외국에서 데려와가지고 키우면 되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한 전략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비오은의 종가전 영상 오늘 필라코리아 찍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은이었습니다.